하지정맥류는 약 25%가 발생한다고 할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흔한 질환이지만 익숙하지 않아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또 치료는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할 만성질환으로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순환장애인 하지정맥류란 혈액이 역류하여 발생하여 정맥 혈액이 심장적으로 흐를 수 있게 조절하는 판막이 손상되어 나타납니다. 함께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다리 통증, 부종, 다리 피로감과 열감 등입니다. 오랜 시간 서서히 진행되며 한번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병이 악화되어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법은 역류가 발생하는 혈관을 없애고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전문의의 진단으로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절제술, 주사치료, 레이저치료, 고주파치료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압박스타킹을 착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치료는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름보다는 겨울에 치료받는 것이 조금 낫다고 합니다. 치료법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이 지난 11월부터 4월 사이를 추천드립니다. 이는 심각하지 않은 분들에게 해당하며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가능하다면 빠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검사 후 치료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